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 8천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소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소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